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업무 규정 과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정보통신의 관장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전기통신설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기통신사업. 자, 네 번째는 전기통신업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전기통신기본법입니다. 자,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사업 운영을 적정하게 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 공공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자, 전기통신기본법, 여기는 사업법의 목적이고요. 자, 기본법의 목적은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발전 촉진, 자, 공공복리 증진, 역시 공공복리 증진이 두 개의 사업법, 기본법의 목적이 되겠고요. 자, 전기통신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용 효율화에 대한 관한 사항이 있고요.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자, 사업에 관한 사항, 설비에 관한 사항, 자, 기술 진행에 관한 사항, 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기통신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사전승인 이런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자, 행정명령 시 이용약관 변경 의무가 있고요. 자,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사전신고 의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말고도 부가통신사업자도 동일한 의무가 있고요. 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비치, 이거를 비치해 놔야 된다는 거죠. 및 개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전기통신 이용자의 의무가 있는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승인 없이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동하거나 철거하거나 변경하거나 분해 또는 다른 선조기기의 연결을 금지합니다. 단, 전쟁, 천재지변 등의 사태 시 설비 보호의 목적 시에는 자, 이런 위에 있는 이동, 철거, 변경 이거에 대한 그 제외 사항이 되겠고요. 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잃어버리거나 망실, 훼손, 파손하는 거죠. 시 보충하고 수리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그런 의무가 있고요. 자, 규정을 위반하여 증거 보존의 목적으로 철거, 보관에 응해야 하겠고요. 이용 상태 점검 시 자료 제출의 의무와 과계 직원의 검사에 응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기통신 설비에 대한 소제목입니다. 자, 중요한 전기통신 설비로서는 국제통신설비 있겠고요. 시외통신설비, 무선통신설비, 사업자별 최초 통신방식이 적용되는 시설 등이 있겠고요. 자,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로는 기간통신사업자, 자, 허가를 내야 됩니다. 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해야 합니다. 자, 특정,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시작품 연구과제 지정 순서인데요. 당해 연구과제 제안자가 있고요.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실적이 있는 자가 이렇게 연구과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형식 승인 취소는 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형식 승인이 취소되겠고요. 전기통신 기자재가 기술 기준에 또 부적합한 경우, 형식 승인이 취소가 되겠고요. 형식 승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형식 승인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자가전기 통신 설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자가전기 통신 설비의 설치는 자가전기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자가전기 통신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항, 을 적은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설치신고서 전자문서에 포함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자,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신고인 항목, 사업의 종별 항목, 사업의 목적, 전기통신 방식 항목, 설비의 설치 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 예정일, 설비 여기가 오타냈네요. 예정일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자가 전기 통신 설비를 설치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 예를 들어서 최초 신고 사항 중 신고인과 설비 운용일을 제외한 5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자가통신설비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개시일,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 방식, 설비의 설치 장소, 설비의 개요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공사일 개시일, 이는 변경 개시일을 20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적은 변경 신고서에 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자, 목적 외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중간 매체로 한다라는 거죠.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로 위반한 경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관계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일한 자, 여기 오타가 있어서 제가 고쳤습니다. 자, 경일한 사용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지를 해야 하겠고요. 자,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로, 선저 등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서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영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용정지 명령을 가름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 통신 기자재의 관리입니다. 자, 먼저 형식 승인입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 행정하에 정하는 전기통신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되, 이게 형식 승인이죠. 시험 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 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기자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자, 형식 승인의 대상이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 기자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 기자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 승인을 해야 하고 아니면 승인을 하지 않겠죠.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자, 재정 먼저 보면. 자, 전기통신사업자가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제공, 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상호접속, 자, 공동사용, 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여기서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칙 및 벌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허위통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만약에 허위통신의 전신안에 관한 것일 때는 허위통신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 위에랑 같죠? 자, 전기통신 종사자가 일항 또는 사망의 행위를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항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벌칙과 벌금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기타 벌칙이 있어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자,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설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전기통신사업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자,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 볼까요? 자, 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통해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에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전기통신은 뭐냐?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한 것, 송수신, 이게 바로 전기통신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 앞에서 말한 전기통신 정의 있었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나 선로나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전기통신설비라고 지칭을 하고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자, 전송, 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들을 전기통신회선설비라고 또 지칭을 하고 있고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지칭합니다. 자,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자재, 전기통신영무, 전기통신사업 등등 내용의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자가전기통신설비이고요. 전기통신기자재는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 기기, 부품 또는 선로 뭐 이런 것들을 전기통신기자재라고 하고요. 자, 전기통신영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영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소주제, 전기통신 업무입니다. 자, 이용 약관의 신고. 자, 내용을 보면, 자, 기간통신 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 영무에 관하여 그 영무별로 요금 및 이용 조건, 이용 약관을 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변경 신고 포함합니다. 신고를 하되, 다만 사업 규모 및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 영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약관이 각각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단서에 따라 이용 약관을 인가해야 하겠고요. 전기통신 영무의 요금이 공공비용, 자, 수익, 비용수익의 영무별 분류, 영무 제공 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자, 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자, 기간통신 사업자 및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해야 하겠고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 회선 설비 이용 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해야 하겠고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해야 하는 각각의 항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별정 통신 사업자가 또는 부가 통신 사업자가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 통신 회선 설비 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약관을 적용하는데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기 통신 영무에 관한 이용 약관을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와 기본료와 사용료와 부가 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 영무의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 변경할 거에는 신고비 내용 대비표까지 포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자, 전기통신 사업법의 경쟁 촉진에 대한 항목인데요.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의 구축, 자,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 상황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요.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전기통신설비 설치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항목인데요. 자,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 그 부속설비,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공작물과 수면, 수저,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토지 등의 일시 사용에 대한 항목인데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유 또는 국유,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유 또는 국공유 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을 통지해야 하고요.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부명의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자,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 설비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는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겠습니다. 자, 벌칙금 및 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는요, 5년 이하, 자,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한 사람, 예, 5년 이하, 2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 설비를 손괴, 파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 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서 전기통신의 소통에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 비밀 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 자료 제공을 한 자, 그 제공을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자는요, 3년 이하 징역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영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입니다. 거부한 자. 자, 3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업무 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예. 3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 통신 사업을 경영한 자. 등록하지 않고 경영했다. 3년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행정불이행, 부당한 대가 산정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영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를 등의 금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지 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을 자, 그러면 이렇게 금지했는데 어겼어.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보전 행위를 방해한 사람, 방해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전기통신 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선, 통신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지금 이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해 보았고요. 자, 다음 각각은 2년 이하의 징역, 예,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영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에 있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변경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무 추가 허가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업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사업의 양수 및 양도라는 얘기겠죠.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일부의 기간통신 영무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또는 사업의 휴지, 정지한다라는 얘기겠죠. 폐지 등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인가 또는 승인을 얻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 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계약의 이행 행위 및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업법의 휴지 폐지에 따른 이용주지 보호 조치를 위반한 자, 앞에 계속 내용이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 사업을 경영한 자, 별정 통신 사업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부가 통신 사업자에 대한 사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정보 유통 금지의 규정에 위반해서 정보를 공개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비상시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의 제한 및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국제 전기 통신 업무에 관한 승인,
변경 승인 또는 폐지 승인을 얻지 않은 아니한 자 모두 앞에 자 2억 원이와 2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예요. 전기통신사업법이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사업 운영을 적정하게 나쁘지 않죠? 사업의 건전한 발전? 건전한데 문제가 있겠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자, 이용자의 편의 도모, 이용자 편의 도모를 해야 되겠죠? 자, 개인 복리 증진, B. 자, 그거보다는 뭐라고요? 예, 공공복리 증진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4번을 틀린 답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인데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전기통신사업자 의무가 아닌 것, 자, 의무처럼 보이지 않는 것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 사전 승인의 의무. 그렇습니다. 승인받고 뭔가를 하셔야지 승인 없이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맞는 거고요. 행정명령 시 이용 약관 비변경의 의무. B. 이용 약관 뭐라고요? 예, 변경의 의무. 자, 이거가 틀린 거가 되겠고요. 자,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사전신고의 의무. 그렇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셔야죠. 예. 자, 네 번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비치 및 게시의 의무. 그렇습니다. 다 지금 내용인데 요거 요 글자 때문에 2번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기본법과 전기통신 설비, 그리고 전기통신 사업, 그리고 전기통신 업무에 대해서, 전부 전기통신이죠? 예,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